네, 오늘은요 우리 교민분들의 건강을 믿고 책임져주는 그곳입니다. 헬스코리아에서 김원정 쇼호스트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이렇게 힘이 넘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말이라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빈말 아니에요. 네네. 두 분의 좋은 오늘 기운에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세요. 네네. 화면빨 너무 잘 받으신다. 평소에 안 아름다워. 화면뿐만이 아니라 실물로 더 아름다우세요. 아, 실물이 더 네네네. 역시 이한 씨 사랑합니다. 아, 오늘 훈훈하다. 화면 실물은 못 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진짜 왜 이러실까. 뭘 또 뭘 사은품 바라고 이러시나. 나사지 채워놔 주세요. 사은품 사은품 바라. 나사지 채워놔 주세요. 제가 사장이면 벌써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맞습니다. 또 오늘 칭찬부터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 아까도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바빴다 정신없다 없었다 네. 하셨는데 5월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정의 달이어서 바쁘시죠. 많이들 다녀가셨죠. 두 분도 바쁘셨죠. 저희도 그렇긴 했는데 챙겨야 될 분들도 많고 그쵸. 인사드릴 네. 때도 많고 아니 그렇긴 했는데 저희도 그때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받고 싶은 선물 탑5 막 이런 거 공개를 했는데 실장님 나오셔서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따로 저희가 마더스데이 때 설문조사한 거 발표를 했는데 네. 그중에 딱 하나 캐시 빼고는 나머지 제품들은 다 헬스코리아 있는 거였어요. 맞아요. 네. 캐시 빼고는 맞아요. 그래 그래서 그 캐시도 뭐 들고 오시면 저희가 바꿔드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네. 요즘에 그러신데요. 그냥 캐시로 달라고 하시는 게 내가 막 이렇게 막 그 힌트를 주는데도 자제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됐다 캐시 달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OTC 카드 플러스 해가지고 헬스코리아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도 이제는 지혜가 넘치셔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마더스데이 또 5월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셨고 네. 선물을 진짜 많이 헬스코리아에서 하셨어요. 저희도 많이 그리고 또 사은품도 많이 드렸어요. 정말 프로모션 너무 네. 좋았죠. 네, 끝난 프로모션도 있는데 5월 가정의 달까지 이제 또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사지 체어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드렸던 선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근데 이게 이지바이크가 조금 문제긴 해요. 왜요? 이지바이크가 그때 5개 순위에 있었죠. 있었어요. 5위 안에. 네. 근데 이지바이크가 너무 빨리 이렇게 없어졌어요?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파더스데이 기다리면서 또 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라비티 모델에 드리고는 있는데 네. 요거는 그라비티 정말 서두르셔야 돼요. 아니 와 이지바이크 그렇게 이지바이크는 너무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단품으로 그러니까 꼭 저희가 사은품으로 드린 거 말고 단품으로 네. 구매를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하면 사실 가격 대비 그 효과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맞아요. 그 TV 보시면서 앉아서 같이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발만 얹으면 운동이 되니까 네.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아우 그냥 얄밉게 엄마 이제 나이 드실수록 걸어 다니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니까 빨리 산책 나가요 하면은 그렇게 서운하고 왠지 막 지가 나가보지 무릎에 관절이 안 좋아서 내가 못하는데 막 누구는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가는 줄 아나. 그리고 또 네. 날씨도 그렇고 또 요즘 이제 잘못 나갔다가 막 이렇게 그쵸. 교통 상황 때문에 넘어지실 수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집 안에서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선물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싹 가시면서 아유 그래도 내 자식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런 네. 마음을 전하면서 받은 사람도 그렇고 또 전한 사람도 그렇고 큰 효과를 거둔 게 이지바이크. 가격이 말도 안 되잖아. 가격이 너무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저희 회의 때도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올려야 될 때가 됐다. 얘기를 계속 안 하는데 안 돼. 저희가 이거 출시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희 자체 브랜드로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정말 300불 정도는 돼야 조금 이윤이 남을까 말까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선해 보이는 걸로 한 달도 행사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또 이제 물량이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네.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많이들 찾으시니까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로 이제 많이 크게 대량으로 들여오다 보니까 요거 좀 선을 맞추면서 많이 이제 여러분께 선을 보인 거예요. 같은 가격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타주에서랑 뭐 다들 연락들이 오고 어르신들은 요거 딱 하나 사시면 주변 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야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시니어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이제 공동 휴식 공간 있죠. 그런 데다가 놓고 기증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 집에도 놓고 위아래층에도 놓고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어떤 뭐 나이 성별 다 그쵸. 불문하고 네네. 누구나 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요게 재활 치료 의료 기구라고까지 저희가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게 속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자동 프로그램 30분 하면 리드미컬하게 재밌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 어르신들이나 일반 사람들 얘기고
속도 조절이 5단계까지 돼요. 5단계까지. 근데 1, 2단계는 네. 정말 그냥 우리가 보기엔 답답할 정도로 너무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근데 그게 처음에 재활치료하시거나 맞아요. 어르신들 무릎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너무 아파서 정말 기어다니고 싶다 막 그쵸. 걸어도 못 다니는데 운동은 계속하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안 그러면은 재수술해야 된다. 아이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안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요 속도랑 이런 게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재활하실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이게 OTC 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는요 정말 건강을 위한 그런 기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사실 우리 네.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잘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희생하시고. 결국엔 나를 위한 투자를 이렇게 OTC 카드도 좀 받아주시니까 네, 네. 함께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진짜 선물용으로 너무너무 인기 많았던 그 제품인데요. 그럼 아직도 그 할인가격 그라비티에 드립니다. 그라비티에 드리고 할인가격 199불 그대로 가고 우와. 대신 이제 이지바이크만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은품은 뭐 드릴 수가 없고 아, 근데 무료 배송은 해드립니다. 이번에 이지바이크 예를 들어서 품절이 된다면 네네. 다시 입고가 됐을 때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좀 그거는 진짜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사장님이 약간 그런 고집이 있으세요. 다 이렇게 본인이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막 이렇게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네네. 가족들도 챙기고 좋아하는 사람 챙기고 네. 그러니까 고객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본인이 해서 좋으면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왜냐면 네. 이제 자전거 타는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에도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전거 못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나이 들수록 무리가 가서 못 하고 이러는데 이 그 효과를 똑같이 내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집에 하나씩 두면 정말 좋거든요. 굉장히 누구라도 한 명은 써요. 맞아요. 컴팩트해서 네네, 보관하기도 좋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보면은 또 이 마사지볼이 있으니까 이게 또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시원해요. 네. 아니 발 저는 진짜 처음에 체험해보고 깜짝 놀란 게 발바닥에 매장에서 해보셨잖아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네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발바닥까지 막 자극을 해주는데 이게 막 맞아 맞아. 그래서 왜 발이 시원하면 몸속에 피로가 쫙 풀리는 그 느낌.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 건강, 몸 건강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밖에 이렇게 산책하고 걷고 오면 꼭 하는 게 어떤 분은 자갈도 이렇게 깔아놓으셨대요 집에. 집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막 지압봉으로 누르거나 자극하려고. 아니면 자극하려고 마사지 효과를 거두려고 누가 네. 좋다 그래서 막 자갈 위에 걷는 막 이런 것까지 하는데 얘는 동시에 그게 되니까 너무 좋다라는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라비티를 구매하시면 이지바이크 함께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네네. 합니다. 맞습니다. 와, 이지바이크는 진짜 여러분들 요 가격 얘기하신 것처럼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오르기 전에 하나씩 집에 좀 장만하시고 부모님들한테도 좀 선물하시고 그러셨으면 맞아. 좋겠어요. 이러다 네. 갑자기 확 오르면 그때 살 걸. 맞아요. 다들 후회하신다니까요. 꼭 지나고 후회해요. 네네네. 저도 하는 행동이지만 네. 저도 맞아요. 저희 뭐 그러잖아요. 살까 말까 했는데 네. 그 다음 주에 마트 가보면 셀 끝났어. 맞아요. 아이고. 그러면 막 아우 막 이렇게 막 그때 살 걸. 진짜 한탄하죠. 저 그때 한탄하죠. 네. 그때 막 이불킥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기획상품 막 이런 거. 아니 정말 우리 그 이지바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그 교회 뭐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네. 선물하시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그렇겠다. 하고. 맞아요. 네. 저희 뭐 발 마사지기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은 누구나가 꼭 필요로 하는 누구나 누가 받아도 사실은 온 가족이 다 잘 쓸 수 있는 제품이기 그쵸. 때문에 오늘 이런 제품 또 근손실 많으신데 네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손실이 참 많으신데 무리한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그쵸. 이지바이크로 유산소 운동을 자연스럽게 앉아서 근데 이게 또 하고 나면 땀이 나요. 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맞아, 사실 좀 맞아, 추천하고 싶어요.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네, 이렇게 발 밑에서 하면은 사실 하면 아무도 사무실에 모르잖아요. 놓고 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구매해서 근력 얘기할 라라랜드 할 때 네네. 그렇죠. 진짜로. 근데 근력 얘기하셨는데 이제 근손실 얘기하셨잖아요. 네. 나이 들수록 이게 하체 근육 양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근력이 떨어지면 이거에 따라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건강의 척도가 좌우되고 장수를 할 수 있다 없다가 그렇죠. 그 결정이 된다라고 네.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체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효도 선물로
정말 요거 가정의 달 지나기 전에 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변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서 요즘 따라서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계시거든요. 근육량이 줄어서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지바이크 여러분들 하시면서 다리 근육량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늘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매장에서 체험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전화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활짝 열려있습니다. 활짝 열려있습니다. 전혀 부담도 안 주고요. 막 푸시도 안 해요. 편하게 가서 하셔도 되는데요. 네. 213-385-1005 213-385-1005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매장 안내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한인타운에는 갤러리아몰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습니다. 거기 1층과 2층에 있고요. 부에나팍은 그 한남체인몰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오도 바로 옆에 있고요. 네. 가든그로브, 길버스선상, 길버플라자, 북창동 순두부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으니까 뭐 식사하시고 가셔서 편안하게 받으시면서 힐링 타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하와이에도 있죠. 하와이. 네. 하와이는 이제 알라모아나 쇼핑몰 2층 타겟과 판도라 매장 사이에 있으니까 정말 하와이 가셨다가 거기서 또 저희 헬스코리아를 만나보시고 타주에 계신 분도 네. 거기서 이제 여행 가셨다가 이제 마사지 채워서 좀 약간 쉬시면서 체력을 이제 다지신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가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그 힘든 여행 일정에서 나를 또 이렇게 다시 활력을 찾아준 마사지 채워에서 네. 전화하시고 또 저희 LA 쪽에서 구입하신 네. 분들이 있습니다. 헬스코리아 유튜브 창을 우연히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하와이 매장에서 이 미국 공영 방송에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마사지 채워로. 나간 정말요?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가고 있나요?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너무 사랑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니요. 광고도 나오고 저희 왜 한국에도 정보 프로그램 그렇죠. 많잖아요. 리포터가 나가서 그렇죠. 이렇게 네, 지금 여기 라디오 코리아도 물론 이제 라디오가 메인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뭐 청취도 하고 시청도 할 수 있고 네. 여기서도 이제 뭐 저희 이런 회사 홍보도 하지만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 프로그램들이 이제 미국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역 로컬 프로그램들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뭔가 소문이 난 거죠. 하와이에서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들 와서 외국인들은 좀 디바를 많이 선호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이자 할부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조건들이 너무나 이제 좋으니까 약간 저희가 사실 홍보비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먼저 제안이 네. 와서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는 그냥 정말 잘 돼요. 하와이에는 이런 얘기를 또 회의에서 나오고 너무 생방송이니까 생각나는 거 얘기한다 어떡하지? 왜요? 마음껏 하세요. 네. 하와이는요 그렇대요. 그 여기보다도 저는 물가도 비싸고 막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와이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광고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와서 받아보시고 하고 또 한국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간대요. 네. 근데 가장 뚫기 어려운 데가 하와이고 약간 텃세 같은 거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들어가면 그냥 뭐 한 달, 1년도 안 돼서 못 버티고 매장, 나오게 되고. 한국 다른 회사들 여기 네네네. LA 있는 매장들도 들어갔다가 철수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갈수록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지금 저희가 정확한 제가 연수 모르겠는데 제가 헬스코리아 들어오기 전부터거든요. 한 6, 7년은 넘은 것 같아요. 와, 그런데도 고객은 더 늘어나고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도 더 찾아오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 프로그램 네. 저희가 또 뭐 따로 광고 같은 것도 나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입소문도 나고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네. 너무 사랑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또 유튜브 창에서 헬스코리아 찾아가시면 직접 네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매장으로 네네. 직접 찾아가서 리포터가 할 뿐만이 아니라 네네. 스튜디오에서 마사지 체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외국 분이 하시니까 또 굉장히 좀 느낌이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제가 네. 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되게 네. 네, 다른 느낌 같은 마사지 체어 다른 느낌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미셸 실장님 나오셨을 땐가 네. 요즘에 막 뭐 그 아랍 인종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중동 분들 위치한 한말 못하시잖아요 하신다고. 근데 이렇게 영어로 마시면서 바로 그냥 뭐 잠깐 10분 해보고 오케이 I'll take this 베벌리힐즈 사시다면서 와이프 딱 대고 네 맞아요 차키 뭐 베벌리힐즈도 기억하고 있어요 돌리면서 들어오신대요 정말 비싼 차키를 돌리시나 아 이렇게 아, 딱 올려놓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몇 마디도 안 하신대요 네. 그냥 딱 10분 한 다음에 뭐 보통 우리는 다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고 어떻고 뭐 얼마 뭐 몇 개월 할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본인이 해보고 10분 넣어보시다 오케이
딱 하신다고. 근데 그분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디바를 선택하셨다고. 네, 본인이 왜냐면 제가 그러시더래요. 우리 집 인테리어가 굉장히 품격 있고 비버릴즈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고급스럽고 자기네는 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는 또 시장의 데콜 다 영어로 알아들으셨을까? 저희는 어떻게 파셨을까 실장님 말기에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심이 담겨지니까 다 알아들어 서로 그렇죠 또 이렇게 원하는 건 들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와이프 되는 분까지 와서 너무 좋아하면서 사갔대요 저희 바로 배달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그 중동 분들에게도 굉장히 실제 목이 힘들어 가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배버리즈 이런 분들이 여기 LA 매장에 오셔서 네. 체험하시면서 우리 바로 사가신 경우가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또 이게 케이크 팝 뭐 이런 거랑 케이컬처가 케이컬처가 그 영향도 저희가 이제 감사하죠.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요즘에 이제 전 세계로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헬스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눈은 뭐 인종이 다르고 그렇죠. 뭐다 다른 나라에 산다 그래도 네. 사람 눈 다 똑같아. 그럼요. 좋은 건 다 알고 네. 몸이 알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건 다 원한다. 그렇죠. 다 갖고 맞아요. 싶다. 그 정말 그 얘기가 있는데 글로벌하게 점점 뻗어나가서 이러다가 한 내년쯤부터는 우리 언정님 모시기도 힘들지 않을까. 나중에 아랍 방송 나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AI의 힘을 빌려서. 비에트남어도 하고 전화 연결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진짜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헬스코리아입니다 이제는 한인타운 내 남가주 내에서 헬스코리아 맛집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정말 모든 체형 모든 인종 모든 남녀노소 모든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체어가 바로 이 헬스코리아 H솔루션 마사지 체어인데요. 아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원고 보고 한 번 더 놀랐어요. 카이로스의 가격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가격이 맞나요? 너무 가격이 경제적인데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놀라워요. 그냥. 우리가 사고 싶어. 우리. 맞아요, 저도 놀라요. 절반 가격. 절반 할인 가격이라고 여기 써 있죠 지금. 네. 제가 가지고도 돼요? 그러니까요. 원정님.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거는. 근데 제가 사실 저도 사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밀게 돼 있어요. 뭐 아픈 손 뭐 이게 내 자식 다 뭐 똑같이 예쁘다 그래도 마음 가는 자식이 하나 더 있다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 일곱 개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라비티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찐사랑이다 그러고 제가 또 처음에 만나서 이제 제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매일 걔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치유받고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카이로스는 좀 이제 뒤에 나온 후속작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노하우도 많이 갖추고 있고 요게 아무래도 이제 해가 갈수록 조금씩 업그레이드는 되잖아요. 근데 카이로스의 장점은 요것도 이제 케이그 컬처의 영향을 받아서 케이 마사지라는 그 이름과 함께 기회의 신이다 저희가 그러는데 가격 너무 훌륭하고요. 사이즈가 좀 아담합니다. 그라비티보다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한 씨한테는 몰라요. 사장님이랑 실장님은 아 카이로스 권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라비티를 권하고 그라비티로 싶고 오히려 요거는 이제 컴팩트한 일체형이에요. 문도 통과하고 박스만 딱 열면 원하시는 위치에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인 전형적인 체형이 좀 아담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건 아니지만 아담하고 좀 이제 나이 드실수록 이렇게 이제 허리도 굽고 키가 줄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내 몸에 좀 더 착 맞고 또 어르신들은 왜 손주들이 작은 요런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리고 꾹꾹 누르는 너무 시원하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작지만 강하고 매운맛 이런 거 좋아하세요. 작지만 강한 디바나 이제 그라비티는 좀 이제 두툼하면서 뭐 이게 좀 남성적이다 여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요건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12가지 모드 자동 모드에서도 한국 마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무지고 그런 이렇게 작은 손으로 꾹꾹 지압이 너무 좋겠다. 들어오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발 바닥 아주 야무지게 눌러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발이 뜨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저희는 뭐 아무리 큰 모델이라고 디바라 그래도 다 맞춤으로 되지만 다른 이제 브랜드나 모델 갔다 오신 경우에는 이게 떠 있어서 발은 아예 포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타깝다. 얘가 이렇게 밀착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카이로스에서는 그런 걸 이제 만족감이 최대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나이 드시면 시니어 아파트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애들 다 이제 출가시키고 줄이죠 모든 걸. 그리고 요즘은 또 뭐 미니멀라이즈 해가지고 그럼요. 신혼부부들도 좀 많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
가격이 저희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 가정에 달 절반 가격으로 가네요. 절반 가격으로 해서 지금 3,000불이죠. 네. 마사지 체어를 3,000불에. 그런데 그게 이제 3,000불이면 이제 발바닥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같은 거 거의 안 되고 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다 되긴 다 됩니다. 다 되면서 야무지게 되고 발바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럼 그라비트랑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서 보면은 설명을 안 해도 아시는데 해보시면 되죠. 해보시면 되고 네네. 보면 딱 아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보기에 작아 보이진 않지만 이제 사이즈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마사지 볼의 그 손맛이 조금 달라요. 뭐 두툼한 손맛이면 여기는 작지만 아기자기하면서 두드려주는 그런 손맛이 더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가서 직접 받아보시면 이게 그냥 이론으로 듣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체험해 보시는 걸 제가 진짜 권합니다. 네. 아, 이 마사지 체어 너무 커가지고 나는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카이로스 그쵸.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공간도 차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위치에 수시로 잘 옮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동까지. 좀 컴팩트한 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입문자. 입문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난 한 번도 마사지 체어 빌려본 적이 처음 해본다. 입문자. 그리고 또는 좀 젊은 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이 카이로스 오늘 근데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와, 50% 할인해서 3,000불입니다, 여러분. 와. 2,990, 정확히는 2,999불인데 이렇게 가격이 좋기 때문에 네네. 사은품 같은 건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드리죠. 근데 이게 진짜 사은품을 다른 마사지 체어 드리는데 또 안 드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마사지 받으면서도 특히 여자분들 주부들은요. 다음 할 일들을 막 걱정을 해요. 앉아서도. 그래서 앉아서도 청소할 걱정, 뭐 음식할 걱정.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해방이 되시라고 저절로 여러분들 요리해주는 램프쿡 이걸 증정해 주시나요? 네. 와. 요거 할인가가 지금 129불이에요. 램프쿡은 우리 언정님이 진짜 칭찬 극찬하셨어요. 이거는 사용해 보신 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주부들은 진짜 손을 덜어줍니다. 그냥 안에 그냥 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식하는데 제일 힘든 게 저어주고 뒤집어주고 그쵸. 이런 건데 그 회전봉이 이렇게 날개가 돌아가면서 안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고추, 카레 이런 건 물론이고요. 그 또 기름구멍 나오는 게 있어서 삼겹살 같은 거, 통삼겹살, 겉바속초로 너무 맛있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설명하자면 정말 길어요. 이것도 궁금하시면 매장에 와서 보시거나 저희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채널 오셔도 되고 웹사이트. 여기 또 있네요. 라디오 코리아도 오늘 처음 봤는데 메인 유튜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라디오 코리아 여기서도 즐겨보세요. 네, 네. 맞아요. 헬스 코리아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있어요. 즐기실 수 있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웹사이트 그냥 모르겠다면 헬스코리아만 치셔도 한국어로 헬스코리아만 치셔도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 다 저희 나옵니다. 뭐 유튜브 채널 가시면 뭐 다양한 그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제품들 다 보실 수 있고 웹사이트도 헬스코리아샵.com인데 그냥 구글에 헬스코리아 치면 바로 떠요. 그렇죠. 다 나와요. 매장 위치 다 나와 있고 오늘 너무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이거 사실 체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체험 누구나 편하게 또 예약하셔서 가시면 선물도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을 바라시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얘기했다가 또 와가지고 얘기하고 가서 또 얘기하고 하니 이렇게 되는데 저희 3일의 약속. 3일의 약속 예약하시면 예약하시는 분들 3일의 약속 이제 10호 10개 들어가 있는 너무 좋잖아요. 드립니다. 20불 상당인데 요거 장 청소 쫙 되고요. 또 유산균이나 곡물 효소 이런 게 이제 장에 좋은 것들도 채워넣기 때문에 장 건강에는 최고라고. 요거는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3일의 약속인데 그분들은 따로 얘를 3일의 기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오, 그만큼 좋아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와. 변비로 이게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네. 아, 맞아.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거는 뭐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얘기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 3일의 약속이 내성도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한 번씩 드시는데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뭔가 청소를 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개운해지고. 개운해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만성 변비이신 분들도 3일의 약속 드시면 되게 너무 바로 좋아요. 효과가 빨랐더라고. 그럼 피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네, 막 이렇게 독소가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뭐 변비 탈출뿐만 아니라 독소 탈출, 비만 탈출, 뭐 예수 식어는 너무 많아서요. 맞아. 일단 뭐
좀 묵직하다. 내가 아랫배가 막 더부룩하고 그러면 컨디션도 항상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3일의 약속 요것도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게 네. 한 달치가 아마 60불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 뭐 한 세 박스 구입하시면 뭐 한 박스 더 주는 행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는 좀 문의를 해보세요. 저 아셔서 제가 그런데 제품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이게 그때그때 프로모션을 다 외우지를 못해서 네. 예약만 하셔도 이렇게 3일의 약속을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예약하셔서 마사지 체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7가지 체형 중에서도 카이로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50% 할인하고 있으니까 램프쿠까지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네. 꼭 예약하셔서 방문해서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에 알려드린 이지바이크뿐만이 아니라 누리아이도 너무 좋은 가격에 혜택 드리니까요. 네. 오늘 213-385-1005번 213-385-1005 전화 주셔서 이 5월 가정의 달 프로모션 5월까지만 드리는 거니까 이 프로모션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시간 1분 동안 누리아이 오늘 만약에 구입하시는 분들 혜택만 좀 부탁드릴게요. 누리아이 저희가 진짜 집에 하나씩 꼭 있어야 됩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네. 우리 실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 눈 있는 사람은 다 해야 된다. 눈 없는 사람 없죠. 정답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네.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그럼요.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고 눈의 노화나 뭐 시력저하 이런 거 다 방지할 수 있거든요. 네. 요거 100불 할인했습니다. 그러니까 399불. 오. 여기다 먹는 건강, 눈 건강까지 챙기시라고 천호앤케어 눈 건강 70불. 오. 요거 드리면서 이제 오. 저희 요것도 1년 워런티 드려요. 워런티까지요? 그러니까 무료 배송 자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누리아이는 정말 체험해보세요. 마사지 체어도 마사지 체어지만 저는 누리아이는 왜냐면 눈이 건강한 분들은 정말 모르세요. 근데 요즘 우리 눈 너무 혹사시키잖아요. 디바이스에도 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시중에 있는 눈 마사저들 사셨다가 후회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냥 쓸데없는 돈 낭비했다 시간 낭비했다 하시거든요. 네. 요건 정말입니다. 제 주변 분들 다 갖고 계세요. 꼭 제가 다른 거는 진짜 마사지 체어도 제가 왜냐면 그거는 나 없어도 그거 사라 목돈 나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물론 무이자 할부 되지만 하지만 누리아이는 눈 건강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됩니다. 오, 조만간에 네. 아마 저 누리아이 하나 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얼른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건강을 늘 선물해 주는 곳입니다. 헬스코리아에서 오늘 여러 가지의 제품들 가정의 달 아직까지 여러분들 혜택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원정 쇼호스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